히트.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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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앞에 히트. 오 좋다. 네 그래. 오 좋아 좋아. 나도 해야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부부와 바다로입니다. 지난 주말 군산 야간 갑오징어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삼봉애기가 핫하대서 삼봉애기를 준비해 갔고요. 배에서 삼봉애기 합금씩 감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철사를 너무 많이 칭칭 감으신 분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삼봉애기의 합금씩 감는 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삼봉애기고요. 삼봉애기 퍼플. 나중에 시즌 되면 구하기 어려워요. 지금의 좀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구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은 감는 방법이 있어요.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처음에 삼봉애기를 넣으면 많은 분들이 철사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처음에 철사 푸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갖고, 철사 푸는 것은 항상 요 끝에 쪽에를 이렇게 손으로 한번 싹 돌려보면은 이렇게 풀려요. 이렇게 잡고 한번 쑥 돌리면은 이 매듭이 끝에가 손에 걸려서 한번 싹 이렇게 들리거든요. 요 끝에 항상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철사를 다 풀어줍니다. 예, 다 풀셨죠? 잡으시고, 제가 자가지 PC랑 삼봉행 합공지포입니다. 이런 걸 준비해 주시고, 요 합공지포를 위에다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한쪽에 보면은 합공지 그 비닐이 보여요. 그리고 뒤쪽에는 비닐이 없고 안에 살이겠죠? 그러니까 이 살 쪽을 안쪽으로 가고 비닐이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갑오징어들이 요 반짝반짝 하는 비닐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꾹 잡으면 여기 삼봉애기에 이렇게 가운데에 핀 같은 게 철사가 이렇게 뾰족뾰족 나왔어요. 그게 고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꾹 눌러서 고정을 합니다. 고정시키고 됐으면은 포를 이렇게 위에다 다니시는 것보다 밑에 쪽으로 다시는 게 더 유리해요. 그래야지 먹고 챔질했을 때 바늘이 가까우니까 챔질이 더 잘 되겠죠. 이렇게 꾹 눌러주신다 해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감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감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감고, 이렇게 감으시는데, 철사를 너무 많이 이렇게 감으시면은, 갑오징어들이 왔다가 딱 물었는데, 이 철사 때문에 이물감을 좀 느낄 수 있겠죠. 저희들도 생선을 먹다 보면은, 아까도 생선에 가시가 나오면은, 먹다가 멈추게 되죠. 그런 식으로 갑오징어들도 이물감을 최대한 없애주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묶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끝에 쪽에다가 두 바퀴만 이렇게 감아주시고요. 꾹 누른 상태에서 또 중간 정도 와서 두 번 정도 감아주시고, 두 번이나 이렇게 세 번 정도 감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위쪽에다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감아주시면은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주시면은 갑오징어가 와서 물을 때 탁 이렇게 물어도 이런데 철사가 없는 부분에 물면은 이물감을 들리게 돼서 물고 이렇게 뜯고 있어요. 뜯는 게 이렇게 물고 뜯을 공간을 좀 주는 게 유리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이쪽 앞에다가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감아주시고, 철사는 너무 길잖아요. 계속 너무 많이 감을 필요는 없고 한 두세 바퀴 감고 남는 철사는 잘라주시면 됩니다. 삼봉애기 합공지포 이렇게 감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낚시한 영상 한번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부부가 바다로입니다. 오늘 저희 부부가 온 곳은 군산 비응항이고요. 오늘은 야간 갑오징어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전에 홈런을 타고 야간 우럭을 나가서 그 배를 오늘 타러 왔고요. 어제 그제 조항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마음 비우고 타야 될 것 같습니다. 갑오징어 보러 가시죠. 출발.
오늘의 장비는 오슬로 카보니아 갑오징어 떼고요. 릴은 도요 우려노 G2 점 떼고요. 합사는 1호고요. 채비는 십자구슬로 만든 자작채비 사용하고요. 애기는 삼봉애기 삼봉에다 합공치 포를 달아갖고 시작합니다. 봉돌은 16호로 시작합니다. 야, 뭐야? 야. 호래기, 뭐야? 호래기. 나 기가 막히다. 골뚜기. 골뚜기가 다 나왔어. 별걸 다 잡아. 와우. 와우, 와우. 야, 이거 어떻게? 초장 찍어 먹으려고? 일단 놓아. 초장 찍어 먹어? 별게 다 나와? 야, 그걸 때 느꼈어? 아니, 그러니까 뭐가 조금 익힌 느낌. 그걸 느꼈어? 아, 그래서 나는 조금만 갑인가 보다 했더니만 더 작은 호래기가 왔네. 온 것 같아. 왔어? 아, 다쳤다. 후킹을 안 했어. 아이씨, 후킹을 안 했어. 에이, 후킹을 안 했어. 아니, 긴가민가 해서 후킹을 안 했어. 그래도 해보는 거지.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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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히트. 오, 좋아, 좋아. 나도 해야 되는구나. 히트! 히트! 오, 사이즈 좋아! 일로 뺏어! 오, 사이즈 괜찮네. 자, 오늘 좀 마무리 하고요.